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 분야와 의료보험 등 복지 현안들이 눈에 띕니다. 송현주 기자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는 30개 정부 부처 소관 총 138건. 고용과 복지 현안이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발표했던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든지 혁신성장 정책 등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휴일 근무를 포함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 제한도 기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됩니다. 하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6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로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국가기관,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됩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용공제 강화, 내일채용공제 등도 시행됩니다.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소득에 따라 개편됩니다. 또 상급 종합병원 2, 3인실에 입원 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고 9월부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5만 원 오릅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도 지급됩니다. 또 1일부터 외국 법인에 소속된 파견 근로자들에게 연 20억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이 기존 17%에서 19%로 높아집니다. 다음 달 17일부터는 가맹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집이 없는 저소득자나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이 신설됩니다. 최대금리 3.3%에서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벤처기업 제한업종 규제는 지난달부터 기존 23개에서 5개로 크게 완화됐습니다. 다음으로 혁신성장 관련으로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미용업 등과 같은 23개 업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하도록 규제해왔는데요. 5월 29일부터 제한업종을 유흥성, 사행성 관련 5개 업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시행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다음 달 13일 별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TV 송현주입니다.